자, 오늘 협력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대형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급히 피해 나가는데 이 건물에서 두 사람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걸을 수 없는 보행장애인인 거예요.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피해야 될 화구불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이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이 걷지 못하는 보행장애인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 저 시각장애인이 나를 업어만 줄 수 있다면 뭔가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인에게 부탁을 한 거지요. 나를 좀 업어주시오. 그러면 나는 볼 수 있으니 내가 방향을 얘기해 주면 나갈 수 있지 않겠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그 걸을 수 없는 보행장애인을 업었어요. 업었더니 그래도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보행장애인은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하면서 둘이서 그래가지고 그 화급한 상황 속에서 그 불길이 막 곧 덮쳐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의 때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인 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만 있으면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부부 간에 서로 도와야 되고 교우들 간에 서로 도와야 되고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도와야만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인간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문에서 사람 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 서로가 다 기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혼자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발로 서 있으면 조금밖에 못 서 있어요. 힘들어서 못 서 있습니다. 두 다리로 서 있으니까 우리 서 있기가 낫잖아요. 새도 양날개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한쪽 날개만 이렇게 나른다 그런다면 왠지 어색하고 잘 못 나를 것 같아요. 장구도 맞장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구도 하나 소리보다는 맞장구를 치면 훨씬 소리가 듣기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 장갑을 갖다가 좋은 선물 받은 좋은 장갑이었는데 이 가죽 장갑이 한쪽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이 참 너무 아까워요.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혹시 어디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한 3, 4년을 갖다가 놔뒀어요. 여기 찾아봐도 없고 저기 찾아봐도 없고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쪽의 장갑, 참 고급 장갑이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요. 혼자는 이처럼 별로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훨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강왕 카네기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혼자서 힘들게 어렵게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보이지 않게 도운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협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지요. 우리말에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같은 맥락의 말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IMF 위기를 만났을 때 거국적으로 금모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잘했다 싶고요. 저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돼갖고 막 기름띠가 온통 덮여졌을 때 연인은 20만 명이 몰려가서 그래도 우리나라라고 말입니다. 그 기름을 갖다 닦아내면서 봉사했던 모습들 보면은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다투고 갈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위기의 때는 단합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난 후에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인간 사이에 있어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아마 일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역설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왜 협력이 유익할까요? 왜 협력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거나 셋이 같이 가면 훨씬 혼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후라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진학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넘어져 신음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불화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의 때 누군가 옆에서 내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너끈하게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본문 10절의 말씀은요.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걸을 때 상황을 묘사한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동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동무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겠지요? 근데 혼자 걷기 때문에 일으켜줄 자가 없는 인생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든지 발목이 삐었을 때 우리를 갖다가 어깨동무해서 부축해준다든지 뭔가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둘이 서로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동행, 이 동행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 쓰러져 넘어질 때 곁에 있어서 우리를 일으켜줄 친구가 있다는 것, 동무가 있다는 것 엄청난 힘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 우리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네요. 2011년도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했지요. 이집트에서 이틀 동안에 그 뭡니까 순례를 마치고 3시 되어지는 날 빠져나왔는데 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검열이 심하고 조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참 넘어오는데 오랜 시간 때 앞에서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다. 겨우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들어봤는데 그날 밤에 이집트에서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랍의 민주화가 일어난 거예요. 민주화는 좋은 거지만 그 첫 시발점은 이 폭동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폭동이 나가지고요. 막 각 호텔마다 전기가 끊어지고 음식물이 뭐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직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래갖고 거기 갇혀 있었던 관광객들이 막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며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바로 그날 빠져나오자마자 그 일이 생겨진 거니까 이집트가 애굽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 광야에 시내산 밑에서 잠들어 있다가 시내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새벽 6시쯤 해가 뜨니까 새벽 2시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시내산을 등정하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제가 발걸음이 좀 빠릅니다. 같이 가면 좋으련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앞서갔어요. 근데 우리 일행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길을 터벅터벅 다시금 되돌아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 일행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예. 밤에 어두우니까 뭐 푹 파인데 이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발이 뼈 있는 상태니까 시내산에는 올라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 혼자 오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더불어 같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축해주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결국에는 시내산에 등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길을 걸을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자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협력.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작은 힘과 힘과 힘들이 서로 모여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뒤에 보니까 작은 힘들이 모이니까 뒤에는 큰 힘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중심하여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작은 힘과 힘과 힘을 모으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 인생길을 동행하며 걷는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왜 협력이 유익할까요? 왜 협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호라면은 예? 참으로 차가운 세상에 그 차가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차디찬 곳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참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울에만 찬 것 같지 않아요. 인생 산호라면은요. 사랑의 불이 꺼지고 인정의 불이 꺼지고 우정의 불이 꺼져서 참 세상이 냉혹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찬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갔다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의 체온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을 같이 걷던 두의 동행이 밤이 되어져서 함께 잠을 자는 상황을 여러분이 상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잠을 자는데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어느 날 밤 연탄불 꺼진 방에서 자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취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연탄이 떨어져서 그럴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연탄이 있긴 있지만 밤에 갈아야 되는데 그 가는 시간을 깜빡 놓쳐가지고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골교회에서도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 혼자 누워있는 건 참 추워요. 그래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이 찬 기운이 스며드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방구들을 덕을 봐야 되는데 방구들이 내 체온의 덕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운 것은 뭡니까?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두 명, 세 명 같이 누워서 같이 잠을 잔다면 그 체온 때문에라도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눕고 세 사람이 함께 눕고 함께 누워있으면 체온과 체온이 전달되어져서 더불어 함께 따스한 밤을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혼자 자는 것보다 홀로 독수공방하는 것보다 같이 더불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예. 혼자 사는 분들이 있거든 빨리 결혼하세요. 예. 자, 우리 교회가 내년 1월에는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만은 그 나라 인도에는 아주 유명한 널리 알려진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썬다싱.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요 전도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썬다싱이 어느 날 친구와 더불어서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고갯길을 넘고 있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이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가는 길을 걷는 가운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 추위 때문에 그리고 또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놔버려도 갖고는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무지 그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썬다싱이 그분을 모시고 가자고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해서 부축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성을 내면서 아니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느냐고 말이야. 아니 지금 발걸음을 재촉해도 해가 빠지기 전에 산 넘어가기가 힘들 판인데 저 노인을 갖다 같이 모시고 가면 그만큼 이 더불어 같이 갔다 가는 같이 죽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가 정 그렇게 생각이 있으면 자네 혼자서 알아서 하게 하면서 이 친구는 휑하니 혼자 가버렸어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썬다싱은 힘들지만은 그 노인을 혼자 자기 등에 업었습니다. 야, 비록 노인이 그런 뚱뚱한 노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산길을 갖다 누군가를 업고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지땀을 흘리면서 넘어갑니다. 힘겹게 힘겹게 넘어가는데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누구겠습니까? 먼저 갔던 친구였어요. 흔들어 봤더니 이미 숨이 끊겼습니다. 혼자 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아마 쓰러졌는가 봐요. 근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만 그 동사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썬다싱은 그 노인을 얻고 결국에는 그 산을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추위에 떤 것이 아니라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오히려 그 땀을 쏟으면서 오히려 훈훈한 체온을 느끼면서 두 사람 모두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더불어 살겠다고 힘들지만 같이 업고 넘었던 두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체온을 같이 하며 함께 걸으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은요. 그래서 따뜻한 그 사랑의 체온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사는 가정, 따스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처음 왔던 분도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 뭔가 느낌이 있고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따사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협력이 필요할까요? 왜 두 사람이 혼자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그 이유는 대적과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는 둘이 따뜻하게 하룻밤을 잘 지냈어요. 그 다음날 또 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대적을 만난 거예요. 도적대를 만난 겁니다. 생명을 노리고 재산을 갖다 약탈하려고 달려드는 대적을 만난 거예요. 혼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오금이 저릴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황했을 텐데 그래도 같이 있는 동료가 있으니 그래도 힘이 나서 같이 더불어 맞서 싸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세 겹줄은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로 나왔어요. 어느 날 배가 고픈 가운데 읽었더니 삼겹줄이 삼겹살로 보이더라고요. 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줄이 하나라면 쉽게 끊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줄보다는 두 줄이, 두 줄보다는 세 줄이 더 강하게, 쉽게 끊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서로 맞게 꼬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은요, 어려운 대적을 만납니다. 꼭 우리 집안을 터는 도적만 대적이 아니고요.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지 못했던 재난과 질병들 만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이 악한 자들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이단 세력의 그 침투를 갖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서로 협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화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이 있거든 격려해 주래요. 선행이 있거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래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만 교회 예배 모이는 것을 갖다가 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권하래요. 권하면서 정말로 모이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 돌아보세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정말 믿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간의 감정 싸움을 끝내고 이제는 협력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노사 간의 동료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생각이 좀 달라도 그 양보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좀 달라도 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목적이 똑같은데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합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보다 같이 걷는 길 참 소중합니다. 가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한 번 더 강조가 돼야만 이해가 충분히 되겠네요. 가치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 여러분 신랑 혼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 혼자서 결혼식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결혼식 하는 것, 혼자서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모임이에요. 단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구도 살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말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나하고는 안 통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저래 해갖고 정말로 사방에 뺑 둘러싸서 다 뭡니까? 벽을 쳐가지고 나 혼자 독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도 알고 상대방의 어려움도 이해해서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